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좀 낯설고 생소한 곳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부터가 너무 너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알지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예. 네. 아, 저는 2016년도에 이곳에 198기로 환우로 왔습니다. 그때 와서, 예, 그때 이제 보호자 되는 남편하고 같이 와서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강의가 정말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갖다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온 거 아니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선물처럼 제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병원에 가서 얼만큼 암이 펴져 있는지, 어디까지 암이, 예, 전이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난리가 났을 때, 거기 한 달 늦게 가도, 병원을 한 달 늦게 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 여기를 먼저 다녀가라 하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어떤 분의 음성처럼 제가 이곳에 왔어요.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은 저를 데리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라서 당장 회사를 사표를 내고 저를 돕겠다고 저를 끌고 병원에 가려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도 필요 없대요. 돈 없어. 집 팔면 된대요. 반 이상이 은행집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이 남자 눈에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항암을 병원에서 항암을 하라는 권유를 당연히 받았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제가 여기를 먼저 가자고 했을 때 남편이 무슨 소리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지 그럴 때 제가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하고 7년을 사귀었어요. 7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1년 전인 6년째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예, 왼쪽 발목이 붓고 아프기 시작해서 이상하다.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아, 이상하다.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같아요. 그런데 확진을 하기에는 아직 여러 증상을 더 지켜봐야 되니까 확진은 또 안 되고 제가 6주를 기다렸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던지.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막 그 아픔을 진통제로 누르고 이러면서 참고 지내다가 확진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가 2000년도에 받았어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이 병이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는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병이에요. 희귀 난치성 질환이고 국가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10%의 보조를 해주는 예,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앓고 이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이 남자 안 도망가고 책임지더라고요. 1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 결혼식 올릴 때도 스테로이드제, 소론도라고 하는 그 값싼 스테로이드제를 잔뜩 먹고요. 예, 다리 저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예, 문페이스까지는 그 후에 겪었지만 그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결혼식도 치르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예, 7년 14년 뒤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요거 칠판 잠깐 써도 됩니까? 네. 예, 여기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아주 잘 오셨어요. 중증 암 환자 분들만 오셔서 강의를 듣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물론 암 진단을 받아서 오기는 왔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저는 건강했다가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2000년도에 진단을 받았고요. 예. 이거를 제가 17년을 앓았어요. 17년 동안 그러면 17년 동안 앓을 때 17년간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예. 지금은 제가 제 다리로 절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제 남편이 저보다 뒤에서 몇 걸음 떨어져서 걸어올 때 제가 이렇게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을 너무 행복해해요. 그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
쩔룩쩔룩 걸고 제가 가장 상처받는 세 단어가 있었어요. 남편이 앞서 걸어가면서 저보고 빨리 와. 빨리 와. 이 소리. 나는 빨리 갈 수가 없는데. 예. 그 빨리 와 소리에 저는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고통으로 지내던 17년이 있었는데 제가 2016년도 12월에 림프종 진단을 받았거든요.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여기 16년 대기 5년 전에 자가면역 질환 또 하나 진단을 받았어요.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궤양성 대장염은요. 여기가 관략근 똥꼬라고 하면 여기가 직장이고 대장의 모습이 여기가 소장이고요. 네, 저의 궤양성 대장염은 여기서부터 직장 안에가 다 모세혈관이 헐어서 혈변을 5년 동안 봤어요. 얼굴은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화장실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닦을 때 휴지로 한두 번에 깨끗하게 닦아지는 거는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뒤처리하는 것도 점액질이 끈끈한, 예, 피고름이 섞인 그런 변을 5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냄새는 물론이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한번 변을 보면 뒤처리만으로도 한참이 걸려야만 했어요. 안 닦여요. 미끄덩? 미끄덩? 아세요? 예. 지금은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때 환자였을 때는 차마 남편에게도 내가 지금 상태가 이래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예. 저 혼자 그 뒤처리를 감당해야 했고 또 빨리 화장실에서 나갔을 때 누군가가 내 뒤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저한테 실망하겠어요. 모르는 저한테.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현실은 나는 이건 고쳐지지 않고 예, 자가면역질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앓고 있는 중에 저는 그러면 정기검진을 늘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내시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점액질이 얼마만큼 덮여 있는지 모세혈관이 얼마만큼 터져서 혈액이 흐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추적 관찰을 늘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기검진을 통해서 어느 날 정기검진을 통해서 내시경을 관찰했고 조직검사라는 거를 이상증후군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죠. 그날따라 예, 모양이 이상하고 하니까 조직검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하는 중에 16년도 12월에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신미정 씨 림프종이 나왔어요. 빨리 오셔서 항암하세요 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림프종이 뭔 말인지는 알아듣는 전데 제가 너무 이게 무서워서 그거 암이에요 라고 전화기에 대고 간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하울링이 돼서 그냥 멍멍멍멍 저를 이렇게 예, 울리는 거예요. 대화가 아닌데 대화를 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심정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12월에 진단을 받고요. 제가 여기에 참가한 적이 2016년도 12월 말에 한 23일이었던가? 예. 요때 기수가 198기였어요. 제가 요때 참가했거든요. 폭설이 내리는 날 오는데. 예. 그랬을 때 예, 여기를 오는 거를 남편이 지극히 반대하고 무슨 소리냐 병원에 가야지 했을 때 제가 늘 아파서 여행도 한번 못 다녀보고 했던 부분인데 저 컨디션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어쩌면 내년 봄을 볼 수도 없겠다. 왜? 나는 계속 아픈 사람이야. 관절의 통증뿐만 아니라 온 전신이 다 아파요. 이거는 내과 질환이거든요. 정형외과에서 그냥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백혈구가 저를 공격하는 예, 혈액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이 다 아프죠. 혈변 보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모래알처럼 뿌려져 있는 암세포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죽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여기를 가서 그래도 교육해 주시고 20대 때 TV에서 엔돌핀 박사님으로 정말 제가 어머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봤던 그분을 와갖고 마당에서요 같이 부부가 사진을 찍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도착한 첫날. 그래서 마음은 콩당콩당. 어차피 나는 암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듣지 못했어요. 저는 몸이 이제 암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병은 여전히 있었고요. 여기 와서도 혈변을 봤어요. 여기 와서도.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개까지 있는데 희망? 아싸, 나 뉴스타트 왔으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배워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회사 사표 내고 따라온 남편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강의를 듣는 척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아까 첫 시간, 예, 시작할 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 이거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딱 막혔어요. 스마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직업적인 노력으로 엄청 친절한 간호사. 네. 너무너무 능력 있는 사람. 네.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친절하고 웃음이 많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제 자신한테 스마일을 하려니까 스마일이 안 돼서요. 그 스마일 할 때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울었어요.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아, 나는 암에 걸릴만 했구나. 예. 그런데 강의하는 중에 박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너무 살았다.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병이 있는데 예. 그 화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모르고 스트레스 역치는 낮으니까 온갖 섬세한 감정들은 다 받아주고 미묘한 예. 스트레스는 다 온몸으로 받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강의를 듣고 여기 오시기 전에 병원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먼저 시작이었어요. 전화상으로만 림프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를 먼저 왔고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예,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요. 퇴소해서 병원에 가서 삼성 땡땡 병원에 가가지고요. 예, 검사를 이제 골수부터 PET CT부터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 3대 대중요법이 항암 방사선 수술이잖아요. 항암 방사선 수술에 암종에 따라서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 세 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세 개 중에 저는 항암을 먼저 해보자였어요. 항암을 먼저 해보자 하고 나서 방사선은 그 후에 결정할 거고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임시 장루가 아니라 저는 영구 장루를 차야만 했어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장루를 차는 것이 수술 때문에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영구 장루를 여기다 해야 된다. 암세포가 관략근에도 생겼으니 여기를 다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문을 재건을 못한다고. 그때 제 나이가 49이었어요. 49이었고 여성성은 건강한 여자 그 생체 리듬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워낙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임신을 하면은 100% 기형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못하고 병원에서 예, 시술적으로 먹는 약의 반감기 때 반감기라고 하면 먹은 약이 50% 이상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안전하다 할 시기에 시험관 시술을 병원에서 권해줬어요. 산과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제가 먹는 약을 끊을 수가 없으니 예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7번 이상 했어요. 저는 한 번 시술하면은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힘들었겠죠. 많이 울었어요. 네, 많이 울었고 슬펐고 예 힘들었는데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아. 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암까지 왔을 때 항암을 하면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항암을 하게 되면요. 여기 지금 궤양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궤양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제가 들어가면 여기를 더더욱 보호를 못해줘요. 제 면역세포가. 그래서 뚫려요. 그걸 천공이라고 하거든요. 예, 천공이 되면은 장이 무너져서 항문을 막는 현상이 생긴대요. 그러면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겠죠. 그런데 항암 권유해 주실 때 그런 얘기 1도 안 하세요. 일단 림프종이라는 림프마이드 세포가 나왔기 때문에 항암을 해보자였어요.
해보자 하시는데 그 말씀에 신뢰가 안 갔어요, 제가. 그리고 방사선을 하면은 여기에 자궁과 난소가 앞뒤로 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나이 그때 49이었어도 혹시라도 임신이 되면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먹는 약도 병원에서 15 알을 주시면 제가 조절해서 그나마도 조절해서 또 먹고 그랬는데 아니 자궁과 난소를 태우니까 같이 태워지니까 여기에 방사선을 쪼이는데 같이 영향이 가니까 저보고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암 진단보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선생님 앞에서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복도에 환자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내 무릎이 후들후들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나오자마자 그냥 터싹 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딱 잡고 미정아 가자. 저를 끌고 나왔어요. 간호사분은 항암 빨리 해드릴게요. 예약을 좀 더 당겨드릴게요.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 아니다. 나는 이 중요한 결정을 지금 못하겠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환자가 병원의 모든 진료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결정 못하겠어요. 저한테 2개월만 시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그때 왜 2개월이 나왔는지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장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2개월만 시간 주시면 제가 그 후에 2개월 뒤에 와서 지금 상태보다 더 나빠지면 그때 결정할게요라고 해서 그날로 도망 나오듯이 나와가지고요. 하루 세끼 밥은 누군가가 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 몸이었어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을 20년 동안 아침밥을 해준 사람이에요. 아침밥을 차려서 먹이고 반드시 출근. 예. 근데 제가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아님 저기 강하지 않아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아 밥을 못해 먹겠어서 누군가 나를 좀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박사님이 여기에서 뉴스타트에서 아름다운 채식 요리라는 거를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그와 같은 식사를 조금 제공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간 곳이 예 그런 식사를 제가 제공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루 세 번의 식사가 유일한 약이었어요. 강의를 들었고 여기에서 그 식사를 즐겼고 이상하게 몸에서 착착착착 그것이 식사가 너무 좋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뉴 스타트에서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내가 몸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체험했고 노력했고 결과를 예, 제 몸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288기 환우분들과 여기 6시간 운전해서 왔는데요. 3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예,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예, 컨디션이 고단할까봐 예,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해주세요 하는데 아니요. 저는 10분이라도 더 빨리 환우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3끼 채식 식사를 했는데요. 그 채식 식사가 왜 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 오신 뉴스타트 안에서 이곳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식사가 얼마만큼 기가 막힌 본인들의 지금 천연 항암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루에 세 끼를 채식 식사를 제가 하고 있을 때 두 달 만에 병원에 약속한 날짜에 갔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이때 와갖고 1월 달에 퇴소를 해가지고요. 2월 14일부터 제대로 된 채식 식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다 4월 14일날 가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때 가서 지금보다 더 나빠졌으면 저는 항암을 해야 돼요. 예, 항암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2개월 만에 갔어요. 2개월 만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저는 17년 동안 제 몸에 허른 장을 직접
대장까지 들어갈 때는 전신 마취를 시키고요. 예. 여기 직장 부위 요만큼을 할 때는 그냥 관장시켜서 제가 같이 모니터를 봐요. 그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했던 환자인데 요 부분을 관장만 시켜서 모니터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우등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아기 볼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두 달 만에 일이에요. 두 달 만에. 이 제가 17년 알았던 병을 두 달 만에 정말 깨끗하게 여기에 모래알처럼 흩뿌려져 있던 이게 암세포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염증도. 네. 근데 이것이 더 이상 흐르던 피가 없고 점액질도 사라지고 탱탱한 아기 볼처럼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장이 맞나? 안 믿어졌어요. 이게 내 장이 맞아. 그래갖고 제가 새우등을 하고 있으면서 호흡을 해봤어요. 누운 채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었어요. 해봤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 코로 잠깐 마신 그 산소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장까지 같이 움직여요. 제가 두세 번을 더 해봤어요. 움직여줬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거 내 장 맞구나. 그런데 이렇게 애기 볼처럼 변할 수가 있어? 그리고 코로 마신 이 산소가 아니 관략근 여기 제일 말단 부위에 있는 이 장까지 호흡이 이렇게 산소가 전달된다고 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이거 내 장이 분명히 맞는데 변화가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안 믿기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진단 결과를 들으러 교수님 방에 가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솔직했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얼굴은 표정 어두워. 저는 설마 정 진짜 내 장이 맞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교수님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미정 씨 너무 좋아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떠한 약도 처방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너무나 좋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하겠다. 예. 네. 그렇지만 좋아진 거는 맞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조직을 제가 모를 때 뗀 거예요. 예. 네. 용종 떼듯이 세포를 떼가지고 검사가 들어갔으니 예.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해갖고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잔존 암세포는 있음으로 나왔어요. 육안적인 관찰은 다 사라졌는데 예. 그 세포진 안에 있는 세포 안에는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신미정 씨 항암 하셔야 돼요. 암세포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결정 못 하겠어요.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그러고서 계속 선생님이 저한테 3개월마다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3개월마다 갔어요. 조직검사합니다. 조직검사하면은 잔존 암세포 있음. 3개월마다 잔존 암세포 있음. 그러니 계속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조직 검사에서 슬라이드 상에 보지만 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 상에서도 염증 세포가 좋아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요 조직 검사가 나와야 되는 때가 있는데 안 나와서 더 세밀하게 검사를 지금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마다 다니는 기간을 네 번째 했을 때 잔존 암세포 없음. 세포 안에도 잔존 암세포 없음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예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야 요거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두 달 만에 갔잖아요. 두 달 만에 갔을 때 육안적인 암세포는 다 없어져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몸은 혈변도 그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 사라졌어요. 17년 알았던 병. 예.
그래서 저는 입원할 당시만 해도 다리를 절뚝절뚝 이렇게 절고 다녔거든요. 아파서. 예, 무릎이 이렇게 염증이 있어갖고. 온 전신에 다. 손가락마다 물 빼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안 해본 관절이 없을 정도예요. 무릎이 안 굽혀져서 물 뒤에서 여기서 주사기 넣어갖고 물 빼잖아요. 그리고 주사 맞잖아요. 금방 접혀져요. 금방. 금방 접고 남편한테 엎혀서 병원에 들어갔다가도 그 주사 맞으면, 물 빼고 주사 맞으면 제 발로 걸어 나와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이 질환이 또 이 궤양성 대장염이 뉴스타트 다녀와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뉴트리셔널, 예, 정말 엑서사이즈, 워터, 선라이트, 템퍼레이처, 이것 하나하나를 다 저는 했어요. 안 한 거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몸에 비정상으로 된 유전자를 정상세포로 바뀌는지를 그거를 알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오신 것이.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단톡방에서 혹시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있었으나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더 받고 약이라도 더 먹어야지, 내가 여기 와서 한가롭게 지금 강의를 들어야 돼? 이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으실까 봐 제가 응원의 글을 짧게라도 올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두 달 만에, 이거 두 달 만이거든요. 두 달 만에 이 17년 동안 알았던 병, 5년 동안 혈변 봤던 병이 두 달 만에 완치가 됐고, 지금 현재 6년이 넘게 약 하나 먹지 않고 건강하게, 이 증상은 아예 없어요. 저한테. 아예 없고, 예, 암 때문에, 림프종이라고 하는 이 혈액암 때문에 이 병이 사라지고 12개월 만에 림프종 완치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진단서 끊으면 관해라고 하죠. 관해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관해든 뭐시기든 상관없어요.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 아프지 않고 남편보다 더 앞서서 깡총깡총 걸어가고, 예, 산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곁에 계시는 아마누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제 손을 잡고 미정 씨 뭐 먹고 나왔어? 뭐 먹고 나왔어? 근데요, 그 말씀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 알아요. 정말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뭐 한 가지라도, 가령 오렌지 주스 먹고 나왔어요 라고 하면 저 오렌지 주스 사업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암세포는요, 여러분, 음식이나 뭐 약이나 무얼 한 가지 먹어서 원푸드 음식으로 낫는 기전이 아니에요. 박사님 강의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병이 걸리기가 오래 걸리지 회복은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꼭 가져가셔야 될 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 강의 내용 중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있어요. 에피제네티스. 후속유전화. 이거를 알게 되셔야 돼요. 암세포는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암 환자라서 암세포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암 환자라고 하는 암세포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내 몸을 바라보면, 이게 그래 박사님 강의 듣기는 듣고 내가 채식은 하기는 하는데 진짜 나올 수 있어? 낳기는 나? 이렇게 계속 부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예. 몸을 바라보면. 그런데요, 진짜 회복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회복이 되시냐면,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분들이 회복이 돼요. 몸이 마음을 지배되는 분들은 암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가세요. 예. 절대적으로. 그래서 많은 암투병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암투병이 오래되셔가지고 좀 우울하셔요. 그런 분들 옆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마음에는, 내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조금 우울감이 있어도 진짜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하실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는, 몸을 자꾸 바라보시면 몸은 부정적이에요. 언제 나을까? 그리고 요번에 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무너지죠. 왜?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셨거든. 좋다는 건 다 해보셨거든요. 그리고선 잠시 쉬고 있을 뿐인데 갔더니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이제 전이 됐대.
바로 사귀래.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 이제 뭘 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방향성을 잊어버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시고 나는 환자니까 좀 쉬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첫날 왔을 때 제가 들었던 강의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거는 기억이 선명해요. 제가 첫 번째 들은 강의가 정신을 차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몸은 부정적이지만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이 예. 아, 요번 기회에 이 9박 10일 계시는 동안에 박사님께서 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해주실 건데요. 정말 귀를 쫑긋해서 잘 들으셔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예, 들었던 강의지만 또 듣고 하거든요. 예, 또 듣고 할 때 놓쳤던 말씀이 새롭게 각인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평생 자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진짜 내 몸이 복잡해져요.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살아왔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런 환경이 있었지. 그걸 조금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쳐낼 것은 쳐내시고 예,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갖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심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햇빛은 어떻게 쬐어야 되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휴식은 진정한 휴식은 마음의 감사함이 올라올 때 휴식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이 생각하시고 고민을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몸이 변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예, 이게 시작을 이제 암 환자가 돼서부터 예,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진짜 바뀌어요 라는 말을 이 좋은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예, 좀 긴장이 되고 서툴렀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힘내세요. 반드시 바뀔 수 있어요.